17대 국회 애국정치인의 참 상징이었죠. 18대에도 그런 결의를 또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혁우 의원께서 격려사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기가 참 송구스러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이 이름의 단체가 생기게 된 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전문가의 이야기보다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믿습니다. 또한 권위를 갖고 있는 단체의 말보다는 뭐 일부 주부협회, 이 주부협회에서 나온 감성적인 말을 더 믿습니다. 물론 연예인들의 이야기나 주부들의 이야기가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어떤 협회 또는 어떤 전문가들의 권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매우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우파들, 보수들의 책임감도 매우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존경하는 그 유균일 박사님께서 참 그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느 파티에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 말씀드릴 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역시 4월 9일 날 선거를 끝내놓고 굉장히 지치고 탈진했었습니다. 제 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겠지만 998표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넉넉하게 리드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간신히 이기게 됐는가. 친박연대에서 나와서 하루 종일이다시피 저희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틀어내면서 박근혜를 배신한 전유옥을 그네님이 제일 먼저 떨어뜨리라고 했다더라 방송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의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6번이 한나라당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였기 때문에 또 모르는 분들은 또 그런 줄 알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모라는 이 단체가 와가지고 저를 또 비난하면서 통일민주당의 김영주라는 후보를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서 보수는 분열이 됐고 보수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표에게 충성맹세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좌파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어떤 사람하고도 손을 잡고 사이좋게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전 대변인이었고 박근혜 당시 의원은 대표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선 후보로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명박이 대통령 되는 거 그거 절실하게 바란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 저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정말로 좌파 정권이 종식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종식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를 냉정하고 냉혹하게 정치와 권력의 논리에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권교체 이루는데 저는 어떤 비난과 뭘 받더라도 저는 이익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계신 저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많은 분들이 전여옥 의원은 이제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여옥 의원은 그동안 수없이 재판장에서 제가 재판장에서 쓰고 그랬는데 그렇게 고소고발당한 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들이 감옥에서 지냈던 것은 훈장이 되는데 어찌 우리 우파들에게는 전사였던 그 처절한 나날과 이 우파의 논리를 부르짖으면서 고발당했던 수많은 일이 왜 우리에게는 훈장이 되지 못합니까? 저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우리 안에 내부의 개혁과 내부의 평가가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참으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일하셨던 우리 재성호 교수님, 어떤 자리에 기웃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국가 정체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정말 국회의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그 속된 말로 더럽고 치사하고 오기 때문에 전유오기가 떨어지고 전유오기가 또 정치를 그만둔다고 하면 또 쫓겨났다고 말을 할까봐 오기로 나온 점도
저에겐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유 박사님과 또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감히 호소드립니다. 저 역시 스데스 나날을 보냈습니다. 두 달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명박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파 정권, 나라다운 나라, 정체성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명박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박근혜를 지원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얻어 터지고 비난당하고 때로는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때로는 정말 탄핵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 자부심을 갖고서 우리가 좀 더 크게 넓은 눈으로 품어 안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모도 품어 안았고 친박연대도 품어 안았고 그 누구에 대해서도 비난의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18대 제가 이제 과분한 선택을 받아서 정말 그 어떤 마타도어와 수많은 방해 공작에도 저를 뽑아주신 영등포 갑의 주민들의 뜻은 대한민국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시고 질책해주시고 특히 이번 모임이 우리 5년 뒤에는 진짜 우리가 이겼구나.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을 찾았구나. 이런 우리의 평가가 있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